고급 수입차로 부메랑을 맞은 곽상도 의원입니다. 화천대에 이어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언보다도요. 출석할 때 뭘 타고 나왔는지가 더 논란을 키웠습니다. 처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5년여 일하고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정산이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할 텐데요. 경찰서 성실히 임했고 성과와 관련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출석할 때 고급 수입차를 타고 왔건 경찰을 타고 왔건 사실 문제될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곽상도 의원이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은 포르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게 또 6억까지 한 학생에게 6학기 동안 계속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한 곽 의원 아들과 2년 전 곽상도 의원의 발언 어떻게 이승훈 변호사님 들으셨어요? 저 포르쉐 논란을 보면서 참 기본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또 포르쉐를 타고 귀가를 하는지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다거나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포르쉐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타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까지 했는데 실은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아들은 지금 포르쉐를 타고 저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좀 허탈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제 50억이라고 하는 게 산재 위로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인이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변명 자체부터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앞으로 저런 내로남불들이 정치에서 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당시에도 이 수입차냐 아니냐 국산차냐 논란이 있었는데 다음 화면을 준비하는 걸 볼까요? 곽 의원의 과거 발언과 지금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막상 포르쉐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타고 있었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는데 구장차장 보시기에도 곽 의원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네.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포르쉐를 탄 자기 차를 탔던 아니면 변호인의 차를 얻어 탔던 포르쉐를 탄 사람은 의혹을 제기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과거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비판이 좀 머쓱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곽상도 아들 측의 그 해명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 이 수사기관에 동행했던 이 변호인의 차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의 차량이거나 아니면 곽상도 의원 아들과 관련된 분의 이 차량이라는 것이 다시 알게 되면 또다시 거짓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곽상도 아들 측의 해명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곽 의원 아들 측 입장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해당 차량 그러니까 포르쉐 SUV는 변호인 차량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동승하게 된 것이다. 저 말이 맞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불거진 것도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죠. 비슷하죠. 본인 차를 탔든 변호인 차를 탔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른바 50억 퇴직금 저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은 것이고 굉장한 상실감과 이런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이 얽혀서 나오는 그런 감정들이 저기 묻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변호인 차량을 얻어 탔든 본인 차량을 갔든 포르쉐를 타고 간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택시를 타고 가도 그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외제차 그것도 아버지가 그렇게 비판했던 포르쉐를 타고 간다? 이건 스스로 그냥 이 서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 사안을 보는 이슈에 대한 감각, 이른바 개념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했고 어떤 이 대중들의 분노, 국민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그런 행동이다. 아,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부적 판단이 문제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짧게 예. 말씀드리면 곽상도 의원의 자신의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은 것은 뭐 합법적인 거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갑작스러운 의원직 사태로 9명의 보좌관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예. 자, 그럼 그분들한테는 어떤 퇴직금을 주실 건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뭐 이중잣대 논란 여당에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살짝 넘든 확 넘든 결국 과반인데 3차 투표 결과를 가지고 아쉬워하는 건 알겠지만 다시 해 이건 아니지. 이렇게 그 이번 이재명 후보의 경선 결과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사퇴도 안 한 사람에게 투표했는데 그건 무효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특검에 동참하여 민주당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특검도 못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누가 믿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지난 30년간 진보 정권 절반 이상 통치했어요. 맞서 싸웠다는 건 지난 30년 기득권 세력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고요.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얘기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